구독 좋아요. 와.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 당시 세시봉이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는 요즘처럼 젊은이들이 모일 장소가 많지 않던 시절이니까 거의 유일한 곳이었겠어요. 그 당시에 세시봉이 있었고 후에 디쉐네, 네. 그 다음에 후에 생기게 시보네, 네. 이 업소들은 박원웅 씨가 후에는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세시봉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죠. 그런데 네. 왜 이런 음악 업소가 생겨났냐면은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팝송을 좋아하는 세대는 늘어나는데 그 당시 전축을 가졌거나 또 LP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천상 외국에서 누가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뭐 블랙마켓 암시장을 통해서 했는데 그것도 뭐 시장이 많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 미제 물건들을 네. 이제 뭐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온 걸 사고 그랬잖아요. 무슨 그렇죠. 뭐 이런 세제든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음반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 구하기 쉬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음반들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 감상실에 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음악 감상실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가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냐면은 이제 그 신청서가 있어요. 요만한 조그만 쪽지에다가 뭘 듣고 싶습니다. 또 사연을 적는 뭐 칸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그 DJ가 앉아있는 창고에다 여면은 그걸 이제 보다가 이제 DJ가 뭐 뽑아서 이제 틀어주고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팝송 좋아하는 세대가 유일하게 우리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데는 그 자리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오디오가 좋았잖아요. 오디오 아니면 좋았죠. 트랜지스터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그럼요.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라는 것도 없는 아이들은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뭐 라디오가 한 테레비도 보급이 잘 안 됐을 때니까 네. 이제 라디오가 한 두 대 있다 그러면은 뭐 좀 큰 거는 우리 부모님이 네. 듣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그 배터리 네. 그 건전지를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묶어 가지고 네. 듣다가 이제 배터리가 다 되면 또 끌러서 또 사다가 맞아요. 그때는 건전지가 이만했어요. 막 트랜지스터 라디오보다 더 컸죠. 더 컸죠. 그래서 칭칭 묶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듣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어폰이 나와 가지고 네.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밤에 심야 방송 들으려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꽂아 놓은 대로 이제 듣고 그리고 그 음질도 지지지지 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듣기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시봉 같은 데 가면 그 LP를 좋은 오디오로 듣는다는 꽝꽝 듣는 거니까.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매력적이었겠네요. 근데 거기서 음악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가끔 그렇게 라이브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고정적으로 있는 프로가 금요일 날 밤에 하는 게 대학생의 밤이라는 그 말하자면 장기 자랑 하듯이 네.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고 또 저 성점 뭐 평가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주간 한국인가에서 하는 건데 그 새로운 신곡이 나오면 가요 그걸 다 들려주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이게 이거는 8개의 별을 얻었다. 성점이 8점, 9점, 10개 얻은 것도 있다. 아니 이건 히트가 예상된다. 그런 거를 이제 평가하는 사전에 그래서 대학생들이 말하자면 점수를 주는 거죠. 그걸 저 성점 뭐 평가 뭐 하는 그게 이제 주간지에 이제 발표가 되는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저 평가를 얻어내는 것이 그 또 네. 세시봉에서 했던 일이고 네. 가끔 그 전위 뭐 공연 행위도 있었어요. 전위는 뭐냐면 그 정강자 씨라고 네, 가수 남일애 씨 동생인데 그분이 굉장히 그 해프닝이 맞아요. 막 뭐 거의 뭐 벗은 몸에 그 풍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하는 정찬승이라는 또 전위 작가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분은 뭐 이게 관을 들고 한강까지 걸어간다고 네, 뭐 하여튼 그런 맞아요. 그런 어떤 전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 쇼킹했던 그리고 거기 내가 알기로는 이어령 선생이나 그 당시에 무슨 양주동 선생은 아니지만은 그런 석학들이 나와서 또 이렇게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웨스턴 주빌리라고 그 미8군의 아주 그 컨트리 웨스턴 중에서 최고의 A 클래스 A 플러스를 받는 팀이 있었어요. 그 뭐 오렌지 향기는 뭐 저 오렌지 브라썸 스페셜이나 뭐 잠발라야 뭐 이런 I walk the line이니 정말 그거를 미군 부대에서 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을 때 가끔 와서 특별 공연. 그것이 이제 돌아가신 MBC의 그 바이올린 김동석 씨, 네, 네. 그다음에 서수남 씨, 네. 그다음에 뭐 제키 형이라고 그 8군에 있다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노래도 Well, good morning, Captain. Good morning to you. 그러면 이제 그 서수남 씨랑 막 그 막 그, 네. 주고받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와. 그거 참 그다음에 보기 힘든 공연이에요. 재즈 트리오 이정식 악단의 재즈 트리오. 네. 그분들은 정말 그 재즈 좋아하는 미국인들은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은 좀 지루하긴 해도 재즈 좋아하는 아이들은 또 굉장히 그렇죠. 그런 어떤 공연들을 틈틈이 그리고 거기 나온 가수 중에는 이제 정훈이가 막 데뷔해가지고 나왔고 네. 현미, 이봉조, 이동기 그 클라리넷 부르는 이동기 악단 그다음에 김상희가 막 그 데뷔해가지고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늘 반주는 김강섭 씨라고 네. KBS 악단장 했던 네, 네. 그분이 피아노 반주하고 나와서 노래하고 그때 이제 대단한 장소네요. 근데 그때 이제 차중강 씨인가 그분이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그분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펑크가 나는 바람에 누구 객석에서 노래할 사람이 뭐 없냐고 이렇게 찾았을 때 그때 이제 올라간 게 조영남이죠. 아 아마 그 저걸 불렀을 거예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그 무슨 동무 생각인가 하여튼 뭐 그런 가곡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그 뒤집어 놨고 그 다음에 Don't worry about me used to be 교영 18번이었는데 피아노 치면서 네. 그때 조영남 씨가 이제 거기서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때 지금 활동하고 계신 가수분들 말고 뜻밖의 이제 세시봉 하면 등장하는 분 중에 배우 선배가 한 분 계세요. 윤여정 선배. 네. 윤여정 선배는 노래도 어떻게 됐냐면 네. 연기자인데 그때 단역으로 나올 때죠. 그렇죠. 처음에야 뭐 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찻잔 날르고 없어지고 뭐 이런 거 지나가는 거. 근데 이백천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네. 이백천 씨 음악 평론하고 TBC, KBS의 프로듀서셨죠. 그분하고 또 한 명이 연기자 있었어요. 그 신화란가 윤여정 그렇게 셋이 그 방송 끝나면 쭉 세시봉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 DJ실 앞에 그 의자에 딱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윤여정이가 그 체크무늬 미니를 잘 입었어. 딱 들어오면 모든 시선이 글로 가는 거야. 쭉 따라 올라가는 거야. 계단 하나 올라가서 저쪽에 앉으면 다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당차잖아. 그렇죠. 당당하시죠. 당당하고 뭐 아, 선생님 뭐 해요. 그럼 뭐 그래서 이제 우리들하고 이 조심스러운 접근전이 벌어지는데. 그는 이제 영남 형은 그때 이제 쇼쇼쇼로 데뷔를 했어. 딜라일라 뭐 고향의 푸른 잔디 뭐 하면서 해가지고 다 TBC 쇼쇼쇼 출신이잖아요. 그 인기 그것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는 이게 잘못된 트윈 폴리오이기 때문에 이제 교제가 시작이 된 거라고 봐야죠. 왜냐면 근데 거기도 서울 토백이고 나도 서울 토백이고
건강자산 삼성생명이 키워드립니다. 트윈폴리오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은 네. 그 트리오 세시봉으로 이제 9월부터 시작해서 유니폼까지 맞춰가지고 뭐 그 기독교 방송에 또 영랑 백일장인가 그런 이상병이가 MC를 대학생으로서 MC를 보던 라디오 프로그램 공개 방송에 우리가 또 출연하기도 하고 뭐 바쁜 텔레비도 출연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67년도 가을이거든요. 그때 네. 이제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됐다고 봐야죠. 트리오 세시봉으로. 트리오 세시봉. 네. 그러다가 이익균이라는 베이스 맡았던 친구가 군에 입대하게 되면서 그러면 해체하자. 근데 그 당시 임성기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임성기 네. PD라고 아주 유명한 음악 담당. 결국 후에 MBC에 이제 전문임으로 가셨는데 선생님, 이 친구가 이제 입대하게 되니까 저희는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그러더니 너희 둘이 해. 이름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둘이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한밤의 멜로디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막 출연해서 몇 주 할 때거든. 한 2주. 근데 하나 군대 간다니까 이제 해체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 둘이 해. 그게 이제 바빠진 거지. 왜냐면 트리오로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되니까. 그동안 저 연습했던 곡들을 듀엣으로 다시 우리가 편곡해 가면서 그때 이제 부른 게 이제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에요. Cuanto calienta el sol aquí en la playa Siento tu que vibra cerca de mí Es tu palpitar Es tu cara Es tu pelo Son tus besos Estremezco Cuando calienta el sol 이상하게 그때 깐촌에 네. 멕시코 하여튼 우리가 어떤 곡을 만나면은 소화는 빨랐잖아요. 다 음악적인 어떤 그런 감각들이 있으니까 네, 네. 그 다음에 뭐 500 miles 미국 폭송도 했다가 블란서커도 했다가 또 심지어는 그 뭐 영국 미녀나 독일 미녀 같은 것도 해내고 하니까 그 임성기 프로듀서 눈에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68년 2월 초에 트윈폴리오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름은 어떻게 정하셨어요? 송폴리오라고 네. 이 미군들 그 팝송 같은 거 악단들이 연주하기 위해서 나온 이게 2절지 짜리거든. 네. 종이 2절지를 폴리오라 그러는데 송폴리오를 보고 우리가 코드 같은 걸 따고 그랬거든요. 급하니까. 네. 근데 폴리오는 2절지고 어차피 남자 이중창이니까 트윈. 그래서 전혀 엉뚱한 트윈 폴리오가 됐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면 F-O-L-I-O가 폴리오인데 네. P 그러면 소아마비예요. 폴리오는. 아, 그렇죠. 그게 사람들이 왜 이런 이름을 줬냐고 뭐 그랬는데 아니 P가 아니고 F인데요. F라고. 그래서 그냥 급하게 진 게 트윈 폴리오가 된 거예요. 네. 무슨 맨 처음에는 네. 트윈 폴리오가 하얀 손수건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드라마도 저 찍고 그랬어요. 저 드라마 주제 음악도. 네네. 근데 얘들을 독집을 주자니 좀 애매한 거야. 왜냐면 기타 두 개 가지고 나온 애들이 이게 뭐 알겠어. 뭐. 근데 펄 시스터즈 우리하고 데이브가 비슷하거든. 근데 펄 시스터즈도 쟤들 독집 주기는 좀 그렇지 않아. 해서 독집 주기 좀 애매한 애들 둘을 반쪽씩 사이드 A는 펄 시스터즈 사이드 B는 트윈 폴리오 그래서 그 우리 첫들만 보면은 펄 시스터즈가 탁 이런 게 있고 우리 둘이 이러고 저 기타 치고 있는 그게 이제 첫 앨범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트윈 폴리오가 유명해지면서 바로 그 음반 네 그래서 이 앨범이 이제 나온 거죠. 이제 필동에 있는 코리아나 하우스 있지 아리랑 네. 하우스인가 거기 잔디에서 돌아가신 허슬러라고 아리랑 잡지의 허브장 유명하신 사진 작가 그 형이 딱 찍어가지고 그 만보 바지 입고 저
이게 제대로 된 말하자면 독집 앨범인데 이게 100만 장 이상 나갔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는 우리 트윈폴리오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수 LP판이었어요. 저도 집에 있거든요. 이 LP는. 와, 이건 참 그 지금도 미국 가서 공연하고 나면은 그 당시 우리 이 LP판 들고 아버지 따라서 이민 갔던 소녀들이 60 중반들 돼가지고 60 후반 돼가지고 그 LA로 사인 받으러 와요. 텍사스에서 뭐 시애틀에서 아. 이제 사인 받는 거지 그 소녀들이. 왜냐면 그 힘들 때마다 이거 틀면서 위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앨범은 이제 쉬었다가 한 네. 몇 년 쉬었다가 어떤 계기 같은 또 한 두 곡을 네. 써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러다가 이제 그 김세환이하고 같이 부른 트리오 앨범이 나오긴 했죠. 근데 그렇죠. 트윈폴리오는 그것만. 네. 그래서 그때 트윈폴리오로 이제 정말 대단한 전성기이셨고 굉장히 센세이션했던 것 같아요. 트윈폴리오의 등장이.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가수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브라보 선데이라고 TBC 라디오가 있었는데 네. 조용호 씨가 프로듀서 네. 후에 쇼쇼쇼 프로듀서 네. 하신 조용호 씨가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게 일요일날 밤 아침 10시부터 1시간짜리 프로인데 어떤 분들이 나왔냐면 패트 김, 현미, 한명수, 이금희, 김상희, 남자들은 최희준, 위키리, 박형준. 네. 그다음에 저 유주영, 네. 그다음에 블루벨스, 또 봉봉, 그다음에 남진, 네. 나훈아는 그때 나오기 전이에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잔일이, 트위스트 김. 그분들이 그 당시 TV 쇼를 휩쓸 때죠. 휩쓸고 모든 극장 쇼는 다 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극장 쇼라는 게 있었거든요. 네. 하루에 뭐 영화 상영하듯이 하루에 뭐 4회도 하고 5회도 하고. 우리는 극장 쇼 출신은 아닌데 그때 트윈폴리오 거의 딱 낀 거예요. 그 정말 독특하죠. 다른 그러니까 이봉조 씨가 뭐 너희들 먹고 근데 그 유명한 안개를 네. 송창이 나 홀로 돌아가는 안개만이 좌우가리거리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그다음에 생각하면 아 화음이 들어갔는데 아 그 화음으로 차는데 이분이 놀란 거예요. 야 기타 두 대로 이렇게 하나. 그런 우리들의 출발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 방송가에서나. 그렇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싱어송라이터는 아니었거든요. 번안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얀 손수건, 뭐 웨딩케이크.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그냥 그 당시는 또 영어로 된 노래지만은 다 영어로 하면 사대주의 뭐 이게 걸린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반은 우리말로 번역했었어야 네. 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 밤새고 가사 바꿔가지고 연습해서 나가고 그랬거든요. 매주 출연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트윈폴리오가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팝송을 좋아했던 대학생들 그리고 이제 한창 감수성 예민하게 외국 음악을 듣기 시작했던 중고생들한테 그렇죠. 트윈폴리오가 대단했죠. 왜냐면 지난날까지는 트로트다 뭐 이런 기존의 어떤 대중가요 가수들 뭐 이런 쭉 하다가 두 개의 기타가 나와서 젊은 애들 둘이 노래하는데 이건 새로운 감각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갈구했던 우리 젊은 세대의 요구에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윈폴리오가 슬슬 여기저기 프로에서 출연 요청을 받고 하면서 유명해지니까 그때 이제 윤여정의 관심을 끌었겠지. 아니 윤여정이도 뭐 별로 뭐 한 애들 눈길 주겠어요?
송창식은 인천, 이장희는 오산, 이상벽이는 안성, 조영남은 삽교, 예산, 이균희는 부산, 나하고 윤여정이는 서울 토백이야. 예, 쟤들은 촌스럽니? 영남이를 좋아한다는 것보다도 친했어. 처음에는 친했어. 네. 윤여정이 생일날이었대. 여정이한테 선물을 뭐 해줘야 된다고 이장희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 송창식이 작곡하기 시작했어. 네. 창밖에는 비 오고요. 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우울한 곡이 안 나왔을 것 같아. 왜 청백해 생일날. 또 생일날 그 좋다고 듣는 윤여정이 또 뭐야. 그런 감수성이 있어야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나 봐요. 아, 그런가?